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성도들의 피난처 가정예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여자를 만들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만나시려고 성령의 바람을 이끌고 그들의 초소를 방문하셔서 하늘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는 말이 아닌 영혼으로 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담은 영으로 알았고 하나님은 아담의 생각과 전혀 부딪힘이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인간의 극악한 범죄로 인해서 홍수로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조차도 마지막 교회는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노아는 경건한 삶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의 아내와 그의 세 명의 아들들과 세 명의 며느리들을 그 사악한 시대의 문화와 쾌락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게 하였을까요? 노아의 경건함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마치 견고한 진처럼 구축되어 세상의 모든 죄악의 물결을 능히 막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입니다. 가정은 모든 세상의 세포이며 핵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고 또한 나라와 국가가 건강합니다. 여리고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해도 가정이 깨지면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난공불락의 신화를 이루어낸 대형교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들이 견고한가 하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들은 세속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방호벽이 없고 이미 세속신앙의 위험에 노출되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교육열과 아파트, 고학력과 화이트 칼라로 병들어 있습니다. 기둥뿌리를 뽑아서 자녀들을 대학교까지 보내고 인서울 아파트를 장만하고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상류층이 되고 부러울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 안전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한국의 상류병은 단지 넌크리스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교회라고 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역시 상류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자식들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다고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교회일수록 기복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합니다. 남보다 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여생을 교회가 가져다 준다고 성도들은 막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과거에는 주일날이면 학원도 안 보냈고, 주일날은 시험 공부도 못하게 했습니다. 주일날에는 국가시험도 못 치게 했고, 주일날에는 극장도 안 가고, 사람들과 놀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주일날 하루 꼬박 교회에서 보내야 주일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형식이지만, 그나마 그 마음은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하루 종일 놀러 다니고 자기 볼일을 보러 다닙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보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때우고 6일 하고도 23시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무례하고 하나님의 백을 믿고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믿음이 넘치는 운전기사는 과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과속을 해도 사고가 안 난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어떤 집사는 부정과 불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어 십일조 많이 하고 건축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봐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런 만용을 믿음으로 알고 성장해온 한국교회였습니다. 교회라는 제도권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는 교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는 예배를 떠나면 신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정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목사를 보고 눈도장을 찍고, 장로를 보고 입도장을 찍고, 성도들을 보면서 손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쭉정이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교인이라는 껍데기 속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야망과 출세, 거만함과 독선, 그리고 위선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예배가 없어지고 단체예배, 교회에서 집단으로 드리는 집단예배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혹은 역병과 환란, 재난의 시대를 맞이해서 껍데기뿐인 단체 신앙에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거룩한 비밀정원, 은혜가 넘치는 시크릿 가든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재난을 당하여 지역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비밀정원인 가정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은 더욱더 가정예배를 견고하게 해야 하고 혹시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교인들은 가정예배를 개설해야 합니다. 교회 가서 공적 예배를 보지 않았다고 두려워하거나 혹은 해이해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신앙에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반드시 건물이 있는 교회 가서 제도권에 있는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현재 비대면 예배가 장차 대면 예배를 위협하고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비밀가든을 만든 성도들은 다시 성도들의 공동체인 지역교회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지성소를 가장 깊은 곳에 우리들의 가정 안에 세우고 그 은밀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환란 날에 또는 앞으로 다시 다가올 코로나 시국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부부끼리 자녀들과 둘러앉아 찬송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가정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예배는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동산입니까? 그대의 가정에 비밀의 화원을 만들고 그 화원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기쁨과 하늘의 거룩함을 당신의 화원에 가득 담아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는 무한한 은혜와 지혜와 거룩함의 능력으로 그대의 비밀 정원에 부어주시고 어떤 악한 여우도 그대의 시크릿 가든을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